안녕하세요, 마이입니다. 오늘은 중성선이랑 접지선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 했었는데요. 계통 다시 한번 볼게요. 변압기 2차가 Y결선이죠. 그래서 RST 해가지고 흑적청이 이렇게 나와서, 변압기에서 나와서 A10에 일단 들어가죠. A10에서 나와서 차단기 그 중에 하나에서 흑적청을 따서 이렇게 층에 분전반 메인 차단기 이렇게 물리죠. 흑적청. 그리고 중성선도 변압기 2차 Y결선 중성점에서 나와서 A12 거쳐서 차단기, 배전반 차단기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. 그럼 접지선은 어디서 오냐? 이 건물에 뭐 메쉬 접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큰 건물에. 메쉬 접지에서 이렇게 따서 이 A12 배전반에 동부수가 있어요. 밑에. 거기다 이렇게 물려요. 이걸. 그러면은 이 A12도 접지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동부스에서 단자를 하나 따서 이렇게 분전반으로 가는 거죠. 그래서 분전반에 가서 이 접지 단자인데,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. 접지 단자와 중성선 단자의 차이. 가장 차이는 접지 단자는 이 분전반 그 함에 붙어 있어요. 이게. 이렇게. 이 양쪽에 나사를 직접 박았어요. 그 철판에다가, 분전반 철판에다. 그리고 접지선을 이 동부스에다가, 접지부스죠? 접지바. 접지바에다 물려서 접지 단자를 쓰고, 중성선은 이 차단기로 와서 이렇게 떠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단자가 분전반에 떠 있어요. 그래서 분전반 외함과 철판이죠. 철판과 중성선은 전기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부하를 이렇게 걸면 전류가 R상에서 나와서 중성선 지나서 이 중성선 선을 타고 이제 변압기로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변압기에서 다시 나오는 건데, 그러면 분전반 사진을 보겠습니다. 자, 요게 이제 지금 1차는 물려있진 않는데, RST N이 물리고 여기 떠 있죠, 지금. 자, 흑적청 부스바, 하트상 부스바에 요 플라스틱으로 이게 떠 있어요, 지금. 그죠? 받쳐놨잖아요. 받침대가 있죠. 그리고 중성선, N상. N상도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지금 요게 3P라서 N상을 이렇게 다시 끌어가라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, 요즘에는 이게 4P, 이건 또 4P가 아니네요. 2P 두 개인데, 하여간 4P를 많이 쓰죠? 4P 써서 옆으로 잘 없어요.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N상이 이 부스바에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이 접지 단자는 이 철판에 붙어 있어요. 여기도 붙어 있죠, 여기. 그 다음에 중성선은 접지선에서 떠 있어요. 중성선과 접지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. 이제 접지선은 이렇게 접지에서 와가지고 여기다 물린 다음에, 여기에 컴퓨터가 있다고 치면 여기 콘센트가 있잖아요. 콘센트에는 하트상과 중성선, 그다음 접지선이 와 있죠. 세 가닥이. 하트상은 뭐 여기 차단기 하트상 하나, 그다음에 중성선 여기 하얀색으로 하나, 그다음에 접지선은 이 외함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가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만약에 누전이 발생했다. 그러면은 이 접지선이 결국에는 이 외함에 붙어 있어요. 이거 뜯어 보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뭐이 컴퓨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뜯어 보면, 세탁기나 뭐 이런 거 뜯어 보면 이 접지가 이 외함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외함에 만약에 이제 하트상에서 약간 누전이 발생해가지고 외함에 전압이 살짝이라도 뜬다. 그러면은 이 접지선 쪽으로 전압이 전류를 흘려 보내서 이 누전 차단기가 누전을 인식하는 거죠.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트립 시키는. 그러니까 보통 3종 접지 뭐 이러잖아요. 외함 접지. 외함 접지는 인체를 보호하는데, 우선은 외함에다가 접지선을 물리면 외함은 0볼트가 되는 거죠. 안정적으로, 그죠? 대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, 대지가 0볼트니까. 그래서 전압이 안 떠요. 그리고 설사 누전이 돼서 전압이 뜬다 하더라도 누설 전류가 발생해서 누전 차단기를 바로 트립시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외함 접지를 왜 하고, 외함 접지 했을 때 누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